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쿼드 정상 북핵 미사일 기술 이전 막아야. 네. 쿼드 정상들 쿼드 4개국의 안보 협의체를 얘기를 하죠.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4개국입니다. 4개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북핵 미사일 기술 이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으로 이런 기술이 이전되는 걸 막아야 된다. 결국 누구 보고 한 얘기냐. 지금 북한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곳 러시아죠.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성명을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러시아 얘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중국 야욕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속내를 노출을 했다. 라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4개국 정상이 만났으니까 정상들끼리도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속내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한 한동훈. 내일이죠. 내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전 혹은 후에 저희 따로 좀 보시죠. 라고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보자는 얘기 뭐냐.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마도 의정협의체 등을 비롯한 별도 논의를 좀 구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의대 정원 얘기는 사실 큰 틀에서는 이 의료 개혁 차원에서 의 정원 문제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일보예요. 상급 병원 구조 개편 이르면 이번 주에 착수한다. 의료 개혁 차원에서 전공의한테 이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을 전문 의로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죠. 상급병원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구조도 같이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전공의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만 관건은 전공의들의 생각도 같아야 돌아오는 거겠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하루 397mm 가을 폭우입니다. 네, 주말 내내 비가 왔죠. 근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여름 가뭄이다. 여름 가뭄이 웬 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가을 비가 폭우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무려 397mm, 한 400mm 가까이 온 거예요. 40cm 정도 이만큼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쌓이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죽하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큰 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 좀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요 끝 사진부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허리까지 지금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죠. 허리까지 차오른 이 물, 여기가 대체 어디냐. 전남 해남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대피하라고 소방대원이 지금 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허리가 물까지 차오른 것도 차오른 거고요. 한쪽은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뉴스를 이미 다 접하셨을 것 같아요.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통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이렇게나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보면 차가 두 대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배수를 도와주러 왔던 소방 차량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는 무려 5톤 트럭입니다. 근데 5톤 트럭이 이렇게 같이 빠졌다. 이 차, 큰 차 두 대가 빠져 있을 만큼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이런 땅 꺼짐 현상, 사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집안이 침하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네. 땅꺼짐 더 크고 잦아져도 정부 집안 탐사 장비는 8대뿐. 물론 집안 탐사 장비가 100대, 1000대가 있어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죠. 다만 지금 8대가 있는데 지금 8대 이거 풀가동해도 이거 집안 어디가 약한지 괜찮은 건지 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부한테 하면서 자꾸 여기저기 좀 싱크홀 땅 꺼짐 현상 있다고 하는데 여덟대로 되겠어라는 얘기가 나올 법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땅마저 꺼지는 상황. 그럼 이걸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예측을 못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530mm 가을 물폭탄 퍼붓는데 비 예보 4년 전보다 뒷걸음질. 딱 이번 가을 폭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요즘 추위를 좀 보면 이렇게 폭우가 오고 하는데 폭우, 폭염 이런 거 지금 예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보면 강수 예보 평가 3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요게 좀 보겠습니다. 강수 예보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3개입니다. 국제적 3개 지표. 4년 전인 2020년보다 낮아졌다, 3개 지표가.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표인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 아래로 떨어졌다. 90% 아래로 떨어져도 웬만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떨어진 게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라는 거죠. 확실히 예전보다 예측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물론 기후변화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예측도가 떨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한쪽은 물에 잠겼고요. 한쪽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긴 경남 김해시의 한 농가인데 지금 비닐하우스가 온통 다 잠겼어요. 어디가 땅이고 논밭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 네. 이 인도와의 구분 자체가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난 곳은 또 이렇게나 새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데 어제가 이 날이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추분이었습니다.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사실 저희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입추 매직 없네요. 처서 매직 없네요. 계속 없었는데 추분 매직은 통하더라. 네. 추분 매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문제는 다음 기사 볼까요? 가을이 오긴 왔는데 갑자기 너무 훅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비 지나가자 기온 뚝 일교차 10도 안팎이다. 지금 밖에 온도가요. 아직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5도, 6도, 14도, 5도, 6도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낮 기온은 27도, 8도, 9도까지도 간다라는 거. 일교차가 10도 안팎이면 뭐가 걸리기 쉽다?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낮엔 더운데 아침엔 춥고요. 관건은 반팔 입고 얇은 옷 하나 좀 걸치시는 게 어떨까 하는 패션 제안도 좀 같이 드려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총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